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 영상 디자인입니다. 이거 블라우스 먼저 패턴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 그 디자인 잠깐 설명드리면, 목이 조금 많이 파였어요. 그 이유는 여기 앞이 트임이 아니고, 이거 폼이에요. 그냥 모양으로, 그 덧단을 한 것처럼 모양으로 잡아서 단추만 그냥 달았고요. 여기가 이목 둘레에 1.5cm 정도 되는 러프를 줄은 별로 없이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컨셉인 것 같아요. 컨셉이라는 거는 디자이너가 의도한 발을 디자인에다 넣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1.5cm 정도 끝 오비식 마로박기 해서 줄은 별로 없이 여기다 끼워 물렸고요. 뒤쪽에, 안쪽에다가 인바이어스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인바이어스 친 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보이게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즉, 인바이어스를 예쁘게 쳐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되셨죠? 네. 겉에서 보여도 별로 그 밉지 않게 그렇게 예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앞에는 주름이 없는데요. 팀 목에 지금 보면 여기 셔링 보이시죠? 그래서 뒤쪽에는 약간 셔링을 넣어서 솔직히 앞으로 우리가 몸을 동작을 할 때에는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얘가 마치 뒤로 젖히는 얘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뒤가 조금 옷이 크면 편해요. 근데 정자세로 서 있을 때는 뒤가 크면 그렇게 이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옷이 편해야 좋잖아요. 그죠?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뒤에다가 셔링을 넣어서 옷을 좀 편하게 진행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매는 새딘 소매긴 한데 옷이 조금 크게 진행을 해서 조금 한 2cm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소매가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더 내려와도 괜찮아요. 한 3cm 정도, 요 정도. 근데 이제 이렇게 소매가 그 드롭이 됐다고는 2, 3cm는 드롭이 됐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기는 해요. 옷을 그냥 조금 크게 했다. 이 느낌으로 보셔야 되고, 조금 내려왔을 때는 소매 산을 낮추고, 물론 낮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매 이즈분을 넣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소매 끝이 여기가 불쑥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 여기 끝이 우비식 마로박기에서 고무줄을 하나 넣었어요. 4분의 1 고무줄. 센치로 얘기하면, 1cm가 조금 안 돼요. 0.7 요 정도, 0.67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자로 쭉 소매를 한 다음에, 고무줄로, 끝을 오비싱으로 박고, 마라박기 하고, 고무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저보다 빨리 하실 분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고무줄 눈 사이즈는 밑단에서 2.5에서 3, 요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2는 조금 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가 조금 날씬하다. 허리둘레가 70에서 한 70, 2, 3, 요 정도 된다. 그러면 2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 폭이 고무줄 넣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더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길이는 제가 봤을 때는 길면 엉덩이를 덮었을 거고요. 이게 차기 상태가 아니고 DP 상태라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엉덩이를 가리면 어머님들 편하잖아요. 그죠? 엉덩이를 살짝 가린 정도? 안 그러면 엉덩이 최대 돌출점까지 왔겠다. 이 느낌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앞에는 그냥 덧단을 이렇게 원단을 골선으로 재단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눌러박기 했어요. 그리고 단추만 땡땡땡 달았습니다. 그래서 트임이 없다.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그냥 밑에서 이렇게 끼워서 입을 정도로 해야 되고, 목은 여러분들 그 여기 머리 둘레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이 웬만큼 파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원단을 제가 공구를 해드린다고 했거든요. 지금 원단은 찾아서 놨는데, 제가 원단을 그냥 막 빨아서 툭툭 털어서 그냥 바로 빨리 마르는 소재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 원단은, 기성복에서 많이 쓰이는 원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기는 그 이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툭툭 털어서 그냥 그 물만 빠지면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여름 원단이라 제가 월요일 날 동대문에 전화해서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다 여름 원단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패턴 진행할게요. 자, 패턴 진행합니다. 자, 길이는 지금 착의 상태가 아니라서 그냥 DP해놓은 상태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 정도 디자인이면 엉덩이 최대 돌출점이나 다 덮는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저는 62cm를 할게요. 62. 자, 두번 체크해서 그리세요. 직각 안 됩니다. 길이는 저는 62cm. 그 다음에, 자, 여기는 품은 3에서 4, 요 정도만 내보세요. 자, 제가 3.5. 자, 제가 3cm만 내볼게요. 원형에 1cm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cm면 전체 누드 사이즈에서 4cm가 여유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감안해서 그리세요. 자, 밑에까지 다 그리시고요. 밑단의 옆선을 자 1.5cm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 깊이는 제가 1cm만 내릴 건데요. 지금 이 진동 깊이가 진동 둘레가 잠깐만요. 저는 23.5거든요. 23.5. 네, 1cm가 조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써도 될것 같은데, 이 옷이 좀큰 옷이에요. 그래서 그냥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1cm 그냥 내릴게요. 그 다음에 원형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거 패턴을 뜨는 경우에는 가슴둘레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10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형을 만들어 놨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형이 만들어진 분들과 만들어지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하시는 분들이 두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고려해서 진행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품을 3cm, 밑에 1cm 진동 깊이 냈습니다. 자, 뒷품은 1.5cm를 제가 낼게요. 1.5에서 2cm 정도 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깨는 지금 다트가 들어간 사이즈예요. 1cm를 제가 넣고, 여기에서 2cm를 낼게요. 어깨를. 자, 2cm.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세 군데를 연결하겠습니다. 해서 한 번에 갈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옆선을 이렇게 연결. 자, 이거 안쓸 거고. 여기는 0.5cm 안 올리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목. 자, 연목은 3.5cm 제가 낼게요. 자, 브레이저 끈이 보이지 않는 그 마지노선은 4.5cm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연목을 많이 파면 동작을 했을 때 한쪽으로 옷이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브레이저 끈이 보일 수 있어요. 한쪽은 안 보이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목이 들어가는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목이 아니라 머리가 들어가는 정도면 돼요. 그래서 아까 디자인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가 트임이 없고 그냥 밑에서 끼워 입는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머리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가 목 둘레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옆에는 제가 3.5를 팔 거고요. 밑에는 2.5cm를 팔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그려놓고. 자, 머리 둘레 재는 방법은 이마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하고 사선으로 이렇게 재질 거예요. 그거를 뒤통수 있죠? 제일 튀어나온 부분하고 이마하고 사선으로 재서, 저는 재보니까 54cm거든요. 이거보다 커야 돼요. 적어도 2cm 정도는 커야지 그래도 간신히
최소한 2cm는 커야 돼요.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일 거고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2에서 4, 저는 4cm 정도 컸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얘를 재보니까 둘레를 쟀더니 자, 12.8cm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곱하기 2를 하면 2, 8에 16. 자, 제가 이걸 할게요. 12.8. 자, 곱하기 2. 그랬더니 25.6cm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 제가 이거 쟀나요? 아직 안 쟀죠? 8둘레 재고 나갈게요. 24.5cm네요. 24.5cm. 자, 이렇게 하고, 뒤는 골선으로 할게요. 자, 식서방향 지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앞판 가겠습니다. 자, 요거 가기 전에 원래 진동 깊이의 선에서 이 길이를 재세요. 39.5cm. 자, 앞판. 길이 먼저 놓을게요. 여기에서 39.5cm. 여기. 자, 선두 개를 그리세요. 직선 연결하시고, 자, 여기 다이렉트로 그냥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1.5cm 앞에 처진 분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자품 3.5cm, 3cm 냈어요. 3cm. 밑단 1.5cm 냈고요. 밑단 그릴게요. 여기에서 자 1cm 만나는 데 찾으셔서 한 번에 연결. 그 다음에 진동 깊이 1cm 내렸습니다. 1cm 내리고 자 아픔도 1.5cm를 제가 낼게요. 자 아픔보다 뒤품이 조금 크면 옷이 더 편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어깨는 제가 여기에서 2cm를 냈습니다. 2cm 내고 자 이렇게 세 군데를 라운딩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거고요. 품이 커지면 이 직선이 이 저로 중심으로 해서 이 세로선이 약간은 쓰게 될 수도 있어요. 크게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게 비기 싫으면 나중에 여기를 마주놓고 여기를 곡선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자 여기를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걸 해볼게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혼자 할 때는 그 과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되셨죠?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목 팔게요. 목 3.5cm 팎고 그다음에 자 여기도 3.5cm를 제가 내릴 건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한번 그렸어요. 근데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두번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랑 여기랑 연결할게요.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수정사항이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는 중간중간에 수정사항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수정한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그리면 이거밖에 몰라요. 수정하는 거를 모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헷갈리고 좋기는 하지만 배우는 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수정사항을 편집할 때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안 올리고 그냥 안 편집할 때안 빼고 그냥 올리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여러분들 혼자 수정할 때 그거를 참고로 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올려드려요. 제가 못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제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이 잘못했을 때 그냥 편집 안 하고 그 과정도 같이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물론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도 실수를 하는구나. 잘 모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 마음을 읽으시면 그렇게
제 뜻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 똑같이 저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편집 과정에서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려드리는 제 진짜 이유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랑 실수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정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해서 그 제가 실수하는 과정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되셨죠? 제 깊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제가 디자인 설명할 때 덧단이 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센터 프론트 라인이에요. 여기가 센터 프론트 라인이고 단추가 여기에 달려야 되고 이 덧단의 너비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cm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자 가슴둘레 100 전이다. 100이 안 넘는다. 그러면 덧단 2cm로 보시고요. 100이 넘는다. 그러면 2.5cm. 자 여기서 지금 제가 cm를 드리잖아요. 근데 100이 안 넘으면 2cm 하고 100이 넘으면 2.5cm를 하세요. 그런 거는 사이즈마다 이 덧단의 너비도 틀리게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되셨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이유예요. 그거가.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주머니, 우리 디자인 이 옷은 디자인은 프로포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크게 말을 크게 생각을 해서 고목나무에 만약에 아웃주머니를 한다. 근데 사이즈가 엄청 크신 분이 가슴둘레 120, 130 되시는 분이 가슴둘레 90인 분하고 똑같이 아웃주머니를 똑같은 사이즈로 달아놓으면 그게 그냥 의도된 바 컨셉이면 괜찮아요. 근데 컨셉이 아니고 그거가 기능적인 요소가 그 아웃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그걸 쓰는 주머니로 넣어야 된다. 근데 가슴둘레 90이신 분하고 가슴둘레 120, 130 되신 분하고 아웃주머니 사이즈를 똑같이 해서 올려놓으면 아웃주머니가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아웃주머니가 작게 되면 고목나무에 큰 사이즈에 매미 매달린 것처럼 그렇게 작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우리 옷 만드는 거는 디자인은 프로포션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얘는 가슴둘레 92예요. 그래서 이 센터 프론트 라인에서 제가 1cm만 넣을 거고 여기에서 2cm가 이렇게 덧단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 센터 프론트 라인에 단추가 달리는 거를 달리게 이렇게 해서 덧단을 만들어서 눌러 박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골선으로 해서 덧단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재단할 때 할게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덧단을 만들면 헷갈리지 않고 좋기는 해요. 근데 그 이음선이 안쪽에 생기거든요. 물론 안쪽에 이음선 생겨도 나는 괜찮아.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얘를 잘라서 그냥 해도 괜찮아요. 되셨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재단 문제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식서방향 제가 그리고 나갈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단추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지금 그려놓으시 다르시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단추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추도 다닥다닥 좁게 달려있으면 이게 시각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는 뚱뚱하신 분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달리는 게 더 날씬해 보이고요. 이것도 디자인 선으로 보여요. 단추에 그 일정하게 달린 그 선들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구성선으로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띄엄띄엄 달아놓으면 뚱뚱해 보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사이즈가 좀 많이 나간다. 그럼 단추를 조금 더 촘촘히 많이 달아라. 그 얘기고. 그죠? 가슴둘레가 작으신 분들은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 더 띄엄띄엄 달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은 제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여기 목에 저렇게 셔링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디테일을 넣는 경우에는
얘를 그 양만큼 여기에서 잘라냈어요. 근데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얘가 주름이 위로 이렇게 솟은 게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뒤쪽도 보면 인바이어서 친 것만 보이지, 셔링분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얘를 위로 올리지는 않았구나, 그거거든요. 그래서 인바이어스를 칠때 얘를 인바이어스랑 겉감하고 가운데에다 놓고 인바이어스를 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여기가 셔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셔링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원단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디테일, 이 셔링 들어간 거가 밑으로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원단이 축축 처지는 원단이면 만약에 얘가 60수 면이다 싶으면은 밑으로 축 처질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원단이 뻣뻣한 원단인 경우에는 위로 솟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리미로 누르거나 봉제를 할때 봉제를 얘를 붙여놓고 밑으로 얘를 눌러 박아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구할 원단이 60수 면이 아니고 기성복에 주로 쓰이는 원단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기능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빨리 말라요. 그리고 까슬까슬해서 여름 원단으로 최적의 원단이거든요. 블라우스 할때 제일 좋은 원단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사용을 할 거라 제가 봉제할 때 아마 눌러 박을 것 같거든요. 얘는 축 처지는 원단이 아니고 솟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질 거예요. 근데 저게 원단이 지금 여름 원단이라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월요일 날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원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60수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옷은 원단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래서 원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원단을 쓰셔서 아시겠지만 원단이 조금 저렴하면 옷도 그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80에서 90%는 그 디자인의 원단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저렴한 원단을 쓰더라도 그 디자인을, 디자인을 했을 때 디자인이 잘 나오는, 실루엣에 잘 나오는 원단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과 원단과의 관계가 원단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다. 여러분들도 익히 옷을 만드셨던 분들이면 익히 아실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원단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잘라내지 않고 그냥 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 디테일 붙은 거는 셔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다. 끝에 오비식 마라바기를 해서 넣었지만 셔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앞판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목을 좀 재볼게요. 자, 앞목을 쟀더니 제가 15.7이 나와요. 15.7. 자, 곱하기 2를 하면, 15.7 곱하기 2를 하면 자 31.4cm고요. 자, 뒷판은 25.6cm거든요. 25.6. 자, 더하기 여기다 25.6을 하면 57cm가 나와요. 제 머리둘레가 54거든요. 그러면 3cm 여유분이 있어요. 근데 3cm 여유분이면 약간 조금 더 팠으면 좋겠다 이 느낌이 제가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를 0.5cm를 연목을 좀 팔게요. 자, 이런 것도 편집해서 제가 패턴을 다시 그려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을 보셨으면 해서 그냥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밑에 목도 파셔도 괜찮지만, 자, 제가 옆목을 조금 팔게요. 자, 그렇게 하면 얘가 조금 파였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사이즈가 나올 겁니다. 자, 16.2cm예요. 16.2.
자, 0.5cm가 커졌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뒷목도 옆목을 좀 파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뒷판 할게요. 아, 뒷판도 옆목을 좀 파야 됩니다. 0.5cm 파고, 그 다음에 자, 뒷판은 자, 이거만 이렇게 하고, 자, 얘를 댔더니 자, 13cm 나왔거든요. 자, 0.2cm가 커졌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디자인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뒷목에 여기가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뒤중심에서만 얘를 그 셔링분을 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곡선이라서 여기가 그렇게 이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를 2등분을 할게요. 자, 13cm였으니까 6.5cm. 자, 여기 그 다음에 밑단 2등분 해보세요. 밑단 2등분. 자, 두 개 연결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잘라서 뒤 중심에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해서 줄게요. 자, 그래서 지금 셔링분이 그렇게 작은 셔링분은 아닌데요. 자, 10cm 정도만 제가 줘볼게요. 여기에서 10,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5, 여기에서 5. 그러면 10, 20cm가 여유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너무 많은가? 자, 3.5만 벌릴게요. 여기도 3.5 벌리세요. 혹시 저보다 빨리 하실 분들은 잘라서 밑에는, 여기 밑에까지는 벌려도 되고 안 벌려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뒤는 조금 크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되셨죠? 밑에는 더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는 0포인트 0포인트 위에만 벌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같이 커지는 실루엣과 위에만 벌려서 했을 때의 실루엣과 조금 차이가 나겠죠. 뒷판이 더 훨씬 밑에까지 벌리면 더 커질 거고, 그죠? 여기만, 여기는 안 벌리고 여기만 벌려서 셔링을 넣었을 때는 지금 그린 패턴의 실루엣이 보일 겁니다. 되셨죠? 네, 그건 여러분들 초이스.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소매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5cm 떨어지겠습니다. 소매 길이는 제가 긴 소매를 넣고 여기서 잘라낼게요. 긴 소매 넣고. 자, 소매 길이는 요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요 정도로 하셔도 돼요. 지금 샘플은 요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거를 밑에서 제가 자, 14cm만 잘라낼게요. 14cm면 아마 저는 요 정도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소매 길이를 재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어깨를 제가 2cm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2cm를 더 뺄게요. 2cm 빼주고, 그래서 여기 쓸 거고. 자, 여기 소매 산은 AH, 자, 나누기 4 더하기 1.5만 하세요. 자, 그래서 앞전에 얘를 그려서 이 사이즈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매는 안 그리고 그거를 그냥 편집할까 그랬는데 암홀 부분이 사이즈가 틀릴 수가 있어서 다시 그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자, 앞 암홀이 잠깐만요. 안 써놨나 보네요. 자, 25.2cm 뒷판은 24.5네요. 24.5. 자, 두 개를 더하면 49.4. 49.4. 아까하고 사이즈가 조금, 제가 그 다른 부분이 조금 있어서 조금 틀리게 나왔네요. 자, 이거를 나누기 4 더하기 1.5cm 할게요. 13.9cm 나왔어요. 1.5만 하세요. 그래서 13.9.
13.9cm. 아까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저랑 사이즈를 똑같이 했는데 저랑 틀리다고 그렇게 그 댓글을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똑같은 사이즈로 패턴을 똑같이 제도를 하잖아요. 10개를 제도로 하면 10개 다 틀려요. 근데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거는 제가 패턴을 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없어요. 본인이 찾아야 돼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필기 해놓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찾아야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본인이 한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멘트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근데 똑같은 사이즈를 제가 10번을 하잖아요. 10번이 다 다른 그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다르게 나와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 이거 센치 잴 때, 읽을 때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쓰는 펜이 두껍거나 그러면 거기에서도 0.12가 차이가 나요. 그게 더해지고 더해지고 하면 차이가 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하고 똑같이 했는데 사이즈가 틀리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알 수 없어요. 제가 그 하는 걸 보지를 못했잖아요.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프론트, 여기 100입니다. 자, 마이너스 0.7 다 하세요. 마이너스 0.7. 자, 뒷판이 마이너스 0.7을 하면, 제가 뒷판이 더 작네요. 앞판보다 복선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면 23.8cm. 네, 여기 23.8. 여기고요. 그 다음에 앞판은 마이너스 0.7을 하면 24.5cm네요. 24.5cm 여기고요. 자, 여기 5.5cm. 자, 여기 6cm. 여기 5cm. 뒷판 아래 3cm입니다. 자, 이거 연결. 이거 연결하시고요. 자, 이거 라운딩 하세요. 여기에 셔링분을, 이즈분을 넣잖아요. 그럼 여기가 벌써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즈분을 되도록이면 빼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 식서방향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똑같이 재서 내리세요. 직각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고, 여기 재서 19.2cm.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는 2.5cm 잡을게요. 여기가 고무줄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소매 둘레 좀 제가 재볼게요. 자, 이게 39.7cm 정도 되거든요. 39.7이거든요. 저는 여기 팔둘레 재면 30 정도가 나와요. 9.7cm 정도의 여유분이 있거든요. 요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10cm가 여유분이 넘었다. 그러면 소매 산을 높이거나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 줄이고 늘리고 할지. 근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줄이고 늘리고 하시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셔야지 그냥 훅 줄이고 훅 잘라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당장은 안 돼요. 자꾸 동영상 보시면서 그런 과정을 좀 하시면 좋고, 원형 수업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보시고, 원형만 제대로 해도 이 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형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하루 원데이를, 원형만 원데이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커팅 라인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요. 이거고, 그 다음에, 자, 앞판. 여기, 이렇게, 여기 빨간색. 여기입니다. 센터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뒷판. 자,
여기고 이렇게 자, 빨간색. 자, 이거 커팅해서 여유분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뭔가 설명이 앞전에 했던 거랑 조금 많이 빠진 느낌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하면서 수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좀 아깝네요. 하나도 안 찍혔어. 네,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원단은 제가 월요일 날 전화해서 좀 물어보고, 60수 면으로 할지, 안 그러면 그 기성복 원단으로 할지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근데 두 개의 장단점은 60수 면은 구김이 좀 많을 건데,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후들부들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는데, 기성복 원단은 빨리 마르는, 그러니까 흡한 속건조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울 샴푸 이런 데가 담갔다가 조물조물해서 그냥 툭툭 헹궈서 툭툭 털어서 그냥 마르면 빨리 마르는 원단이에요. 그리고 다림질 필요 없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그 원단으로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지금 앞에 이 셔링분 목에 붙이는 게 있어서, 근데 그걸로 하면 한번 눌러박기를 하거나 그래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위로 솟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러플 달린 게 우위로 솟지는 않고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인바이어스 친게 겉에서 보일 정도로 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두 개의 원단을 좀 비교해보고, 전화해서 원단이 있는지, 여름 원단이라 지금 여름 시즌 다 끝났어요. 동대문 시장 벌써 여름 중간 정도 되면 벌써 가을 원단 준비를 해요. 중간도 좀 이르네요. 늦네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원단 구매는 공구하는 거는 커뮤니티에 제가 다 올려놔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들어오시면 커뮤니티를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정보, 그 다음에 패턴이나 옷 같은 거 싸게 구매하고 이런 거는 그래야지 자주 보셔야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갈 거예요. 옷하고 패턴 이렇게 싸게 구매하는 거는 금방 그 소진이 금방 돼요. 그래서 자주 자주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